안녕하세요. 해봤자는 가나입니다. 요즘 청가리들 많이 하시죠? 청가리를 하실 때 꼭 먼저 알고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청가리라는 것이 원단 씌우는 거가 답은 아니에요. 그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바닥의 내장재. 어떤 내장재, 그 내장재나 내지 뼈대, 견고한 뼈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등한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밴드가 다 사가서 끊어진 거죠, 이거. 보시죠. 네. 다 끊어졌네. 아무리 견고한 소재라도 15년, 20년을 사용했는데 그게 얼마를 더 가겠어요. 삶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면에, 요거는 지면에 닿는 부분을 쓴 건데, 이 실도 없죠, 이게. 옆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실이 많은 거. 실이 많고 이런 걸 써야 돼요. 지면 닿지 않는 이 부분. 요거는 지면에 닿는 부분. 이거 위생상도 그렇고 이런 건 조금 쓰면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버려버려야 돼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지저분하네요. 요런 걸로 원단을 벗겨낸 이후에 이걸로 작업을 촘촘하게 해준 이후에 이렇게 앞뒤 이렇게. 위생상도 이거는 뭐 지면에 다 붙고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죠, 나름. 이렇게 처음 원단 스펀지 보강만 하고 물건을 처음 받아보셨을 때는 이렇게 빵빵하면 그냥 넘어가요, 고객님들은. 근데 이런 의자가 만약에 이런 밑에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앉아볼까요? 쑥 내려가 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또 불편하단 말이에요. 특히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이나 허리가 좀 편치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는. 네. 그리고 허벅지 여기에 자꾸 이 온목이 받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바닥에 쓰는 이렇게 밴드 소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쓰는 게 이거죠, 이제. 이 화학밴드. 근데 괜찮습니다. 요것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비싼 거는 많이 비싸고, 싼 거는 싼데, 하나같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테두리 온목에 허벅지가 받친다고, 이걸 좀안 받치게 해달라는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걸로 단단하게, 촘촘하게 건 다음에 압축 스펀지, 좀 단단한 거. 그걸 사용을 하고 위에다가 부드러운 걸 얹어요. 그래야 허벅지, 여기 온목에 허벅지가 덜 받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럼 또 유럽에서 온 비싼 식탁 의자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메이드 인 이태리 네. 보시죠. 또 여기 이제 또이 의자인데 뭐 상태는 양호합니다. 가죽은 뭐 아닌 걸 없어요. 가죽은 양호하죠. 네. 근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등치가 커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꼭 그건 아니고 이 소재 자체가 약해요. 이건 MDF라는 건데 MDF만 MDF는 모두 다 약하냐? 꼭 그건 아니에요. 합판도 약한 건 많이 약합니다. 눈만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이상한 자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합판인데 손가락 이게 12mm짜리 1.2cm짜리 세상에. 아니, 요즘 이런 합판이 있어요. 가격은 좀싸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누가 이렇게 약한 소재를 누가 쓰고 싶겠어요? 이게 새 합판이에요? 네, 새 합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다 경고합니까? 주셨구나. 하면은 경고하다고 하시죠. 근데 이걸 쪼개보고 사올 수는 없는 거니까. 고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자 껍질 벗겨놓고 두드려 다 내장지 한번 부셔보고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런 좋은 자재 골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런 자재들이 널려 있어요.
워낙에 조금만 싸 보이면 그걸 사가는 거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자재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찢어져도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자재 뭐에 쓰겠습니까 이거? 사람 체중 견딜까요? 보통 요즘에 몸무게들이 70kg, 80kg 나가는 무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가 저렇게 다 깨져요. 자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그 베리석 식사고자로 하는 건데 이 스펀지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좀 약해요. 많이 차가 있어요. 작았네요. 예. 그럼 상태 뒤쪽에 이제 체중이 얹히지 않는 부분은 좀 양호하죠. 근데 앞쪽이 중요한 거니까 차가 있는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스펀지로 교체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도 뭐 스펀지도 등급이 여러 가지입니다. 파란색은 좀 더 싼 거고 이 노란색이 좀 더 비싼 거고 근데 가끔은 무늬만 노란색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정품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청가리를 맡기실 때 꼭 고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집 식탁은 뼈대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싸게 해주세요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해도 싸게 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 해도 무조건 가격을 깎을 게 아니고 요거 이런 뼈대를 꼭 챙기셔야 돼요. 이게 약간 흔들거리죠 이렇게. 이렇게. 뒷다리가 네. 흔들거리네요. 흔들거리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해보면 뭐 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거 없어요 이거. 네. 근데 요 흔들림이 원단을 바꿔놓고 적당히 핀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원단을 다시 씌워놓고 나서 얼마간 지나면 묘하게 그게 식기 급속도로 망가져요. 그러니까 한계점을 벗어나면 식기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요것도 이제 가죽으로 원단을 씌웠던 건데 첨가를 한번 했던 겁니다. 아까 그 잔에? 예, 그 잔데 요거는 이제 밴드가 좀 양호했던 거라 이제 더. 아, 아까 그 잔데 네. 수리는 네 개 중에 한 개죠. 이게. 수리가 조금 부족했네요. 이게 이런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흔들거리는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흔들리죠. 여기요? 예. 약간 약간씩 흔들려요. 예. 접착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접착력이 약해져서 그러는데, 요거를 완벽하게, 견고하게 보강을 하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는 이럴 때 쉽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그거만 수리를 좀 해달라고. 요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이 다 접착력이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아. 접착제라는 게 아주 비싼 거는 엄청 오래 가요. 근데, 뭐 그것도 원가 절감이죠. 어쩐지 하여튼 간에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요거는 문제죠? 가죽으로 첨가를 했던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그 흔적이 있어요. 여기 요 핀도 많이 나와 있네요. 좀 거치네요. 거칠어요. 그리고 요거는 철비호입니다. 이건 자석에 붙는 거. 요거는 조금 싼 거예요. 이건 좀 저렴한 거고. 또 다른 비호가 있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는 자석을 딱 보면 달라붙죠 이게. 이게 철이에요. 철이가 네. 도금한 거고 요건 네. 신주예요. 비철이라 붙지도 않아요 이건. 안 붙죠. 그러면 이거는 녹이 안 쓸겠네요. 그치, 이건 녹 쓸고 이게 비싼 거예요. 아. 근데 색깔이 약간 노래 보이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너구리처럼 약간 검은 쪽쪽하게 변하면서 고풍스럽게 변하는 거죠. 처음에만 이래요. 역시 안 붙죠. 여기는 가서 붙어버리는 이거 갖다 대면은 이게 더 잘 어울리는데요? 의자 뼈대는? 이제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네. 원래 이거는 비싼 겁니다. 이게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죽이 기존에 가죽이 남아있죠. 이걸 쭉 잘라내고 원단을 씌운 거예요 그냥. 안 뜯어내고 그냥? 네, 요거 이제 좀 쉬운 방법이죠. 원래 싹 벗겨내고 다시 핀 빼내고 해야 이런 데가
이렇게 굴곡이 앉고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굴곡이 지는 거예요. 피해서 박으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네, 막 구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정갈이를 했는데 깔끔해 보이고 어떤 거는 좀 거칠게 보이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네. 기초 스펀지 작업 자체도 거칠어요. 이걸 다시 해야 굴곡이 매끈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핀도 울퉁불퉁 나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얹히는데 이게 깔끔하게 나올 일이 없죠. 그걸 기존에 있는 걸 몽땅 깔끔하게 제거를 한 이후에 온당을 씌워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것도 뭐 그건 미관상 이거는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뼈대. 이런 뼈대를 견고하게 수리를 한 이후에 온당을 씌워야 되는데 이건 지금 분명히 기술자가 수리한 거예요. 나사가 박혀있네. 예, 나사도 박혀있고 여기 칠도 했고 본드도 있고 예. 나사를 박는데 이렇게 결이 쪼개지는 쪽으로 이렇게 박으면 안 되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박아야 돼요. 나사는 이 사선으로 박고 이런 식으로 박으면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이 직선으로 박아서 완전히 목공 접착제를 집어넣고 완전히 접착을 밀착을 시켜야 이런 틈이 안 생기는 건데 이게 틈이 생기니까 바대로 발라서 메꿔진 거고요. 그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걸쳐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핀. 이거 효과 없습니다. 이런 핀 자꾸 쓰면 타카핀이라는 건데 그 박을 때 충격으로 균열이 더 생겨요. 그래서 빨리 쪼개져 버린다고요. 이렇듯 지금까지 보셨듯이 식탁의자 청갈이라는 게 원단 씌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견고한 뼈대가 선행돼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쭉 보기는 그래요. 이렇게 쭉 보셨듯이 식탁의자 청갈이는 보통 이제 그 짧게는 5년 또 길게는 뭐 15년, 25년 이렇게 사용한 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뼈대들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무 그 무지하게 견고하게 만든다는 자동차도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가리의 선결 조건은 견고한 뼈대. 이 뼈대를 견고하게 한 후에 원단을 씌워야 돼요.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가격인데 가격은 댁에서 사용하는 의자 한 두 장. 사진 두 장 정도를 찍어가지고 업체에 보내시면 그 가격이 얼추 나옵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뭐 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는 게 나중에 찾아보기는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시면 가격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설명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블로그 주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블로그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업 과정을 다 해서 올리긴 하는데 저희처럼 또 올리는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쯤 챙겨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먼저 그걸 챙겨보시고 어느 업체에 들어갔는데 그걸 전혀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만 보고 맡기셔야 돼요. 그때는 그런 거 사진이 없는데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에 홈쇼핑 같은 데서 소파 판매할 때도 보면 이렇게 작업 과정을 디테일하게 싹 보여주잖아요. 단계별로. 근데 그게 신뢰감이 가는 거니까 그걸 다 아는데 사진을 안 보여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보여준 업체에 내 예산에 맞게 근데 또 내 품질에 맞게 무조건 뭐 잘하고 비싼 것만 고를 필요 없이 그런 업체에 맞게 맡기시면 된다고 보는데 그거 저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업체에 물어보셔가지고 가격만 싼 데다 맡기시면 되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싸고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될 수는 있다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닙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청가리 할 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